무언가 지르고 싶다면 구독해요. 자, 오늘은 제가 자주 소개했었던 화면 마운트 브랜드의 제품 하나와 피처 브랜드 제품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세 가지 제품 모두 제가 현재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제품으로 아마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분명 필요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되고, 피처 브랜드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스탠워크를 리뉴얼한 기능성 가구 전문 브랜드라고 하며 스탠딩 책상, 모션 데스크, 의자, 이동식 책상 등 인체 공학 가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마 카멜 스탠워크가 피처 브랜드로 리뉴얼 된 것 같더라고요. 아, 참고로 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많은 제품 중 괜찮아 보이는 제품만 제가 따로 역제안해서 지원받아 사용을 했고 그중 만족했던 제품만 소개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제품들인지 하나씩 확인을 해볼까요? 먼저 카멜 마운트 제품부터 보겠습니다. 제품명은 카멜 마운트 클램프형 데스크 스크린 파티션 PP2G 모델이고, 지금 딱 보시면 제가 설명을 굳이 하지 않아도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바로 데스크 스크린 파티션입니다. 흔히 파티션이라고 하면 높이가 허리 이상으로 올라오는 파티션이고 바닥에 두고 사용하는 파티션이 많지만, 이 파티션은 책상에 장착해서 사용하는 파티션입니다. 데스크 스크린의 경우 사실 본인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데, 저는 크게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상단 스크린으로 설치하거나, 하단 스크린으로 설치해서 개인 사생활을 보호해주거나, 또는 소음을 일부 흡수해주는 흡음 역할, 그리고 사진이나 메모 등을 고정시킬 수 있는 메모판 용도. 아마 첫 번째 목적은 대부분 일반적인 사무실에서 많이 필요한 상황일 테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목적은 집에서 많이 필요한 상황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정해진 답은 없기 때문에 저 세 가지를 다 활용하셔도 되고, 지저분한 케이블을 가리는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스크린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두 개가 겹쳐진 아주 도톰한 패브릭 소재로 제작이 되었고, 그 덕분에 흡음 역할 자체는 생각보다 좋은 편이었습니다. 실제로 이게 앞에 있을 때 앉아서 얘기를 해보면 그 효과가 꽤 있습니다. 즉, 평소 주변에 소음이 있어서 소음을 조금이라도 차단하고 싶거나, 내 목소리를 더 깔끔하게 녹음하거나 전달하고 싶다면 그런 목적으로도 충분히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장착도 클램프 형태이다 보니 이런 식으로 책상 두께만 맞는다면 바로 탈부착이 가능하며, 상단에 설치하거나 하단에 설치하거나 내가 원하는 타입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쪽으로 사진이나 메모지를 부착해서 사용도 가능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음이 발생하는 곳에 설치해 소음 차단의 역할과 지저분한 부분을 가려주고 좀 더 프라이빗한 느낌을 내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사용을 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은, 이 클램프가 현재 스크린에 구멍 두 개가 있어서 거기에 나사로 결합하는 방식인데, 아무래도 여유 공간 없이 바짝 붙어 있어서 케이블을 정리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물론 이런 책상처럼 케이블을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렇지 않은 책상의 경우 사용의 제약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게다가 장착이 가능한 최대 책상 두께는 약 35mm라 두꺼운 책상에는 장착이 어렵다는 점, 컬러가 그레이 색상 한 개뿐이라는 점은 단점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서 조금만 더 발전시켜 스크린 중앙 쪽은 길게 홈을 파서 케이블을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거나, 상단 설치 시 스크린 전체를 책상 상판 위로 여유 공간 5cm 정도 띄어서 설치가 된다면 훨씬 자유롭게 제약 없이 사용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하단 설치의 경우에도 책상 상판 측면에서 5cm 정도 간격을 더 벌려서 설치가 된다면 지저분한 케이블 자체를 가리는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런 제품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항상 생각을 하는데, 아직 본 적이 없어서 누군가 개발을 해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피처 브랜드의 제품 두 개를 볼까요? 하나는 스탠딩 체어이고 하나는 이동식 테이블 겸 높이 조절 무빙 데스크입니다. 먼저 스탠딩 체어의 경우 꽤 독특하죠. 이 의자는 일단 일반적으로 장식을 앉는 그런 의자랑은 조금 다르고, 다양한 공간에서 주로 서 있는 상태지만 잠깐 앉아서 사용하는 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어느 정도 길게 앉아도 되지만 등받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건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즉, 주로 서서 일하거나 서 있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의자를 놓기에는 공간 자체가 조금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계속 서 있으면 힘들고, 그럴 때 이런 작은 스탠드 체어를 두고 여기서 잠깐 앉아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를 눌러 높이 조절은 물론 360도 기울기, 자동 리턴 기능까지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는 일반적인 의자보다 좀 더 괜찮은 부분도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내가 움직이는 방향대로 자유롭게 의자가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좌우 회전이 조금씩 가능하지만 발을 떼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리턴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된 자세로 앉아서 사용을 해도 되지만 무언가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꽤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허리 받침대는 없지만 자세히 보면 아주 살짝 허리 받침이 올라와 있어서 아예 없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지탱을 해주고 있었고, 기본적으로 에어쿠션이 적용되어 툭 앉았을 때도 쿠션 역할을 해주면서 허리나 척추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또한 의자도 그렇게 무겁지 않기 때문에 후면에 있는 핸들을 잡아서 쉽게 이동도 가능하며, 바닥에 미끄럼 고무 패드까지 되어 있어서 쉽게 밀리지도 않았고요. 다만 이런 의자의 경우 앉은 자세가 꽤 중요한데, 일반적인 의자가 아니다 보니 살짝 다른 방식으로 앉아야 했습니다. 스탠딩 체어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렇게 앞쪽으로 살짝 기울이고 양발로 딱 지탱을 해주면서 앉아야 편하게 앉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낮은 높이로 앉을 경우 이렇게 엉덩이 전체가 좌판에, 높은 자세를 앉을 경우 엉덩이를 좌판 앞쪽에만 살짝 걸쳐야 편했고요. 즉 360도 회전이 되고 자동 리턴 기능이 있어서 그냥 일반적인 의자처럼 앉으면 오히려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구조상 그렇게 앉으라고 만들어진 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런 의자가 일반적인 집보다는 사무실, 회의실 그런 곳에서 많이 사용될 것 같은데, 이것도 본인 환경에 맞게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괜찮은 제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처 높이 조절, 무빙 데스크 MD3입니다. 이건 이동식 테이블 겸 사이드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별도의 수납 공간과 유압식 높이 조절이 가능하다는 게 큰 특징입니다. 기본적으로 바퀴가 있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앞쪽 바퀴 두 개는 고정이 가능합니다. 바퀴 움직임은 거의 의자처럼 엄청 부드럽게 잘 움직이면서 소음도 없었고, 심지어 카펫 위에서도 아주 잘 움직입니다. 또한 상판 소재는 파티클 보드 멜라민 마감이며, 사이즈는 800x560mm. 우측에 컵홀더와 스마트 기기 거치홈도 배치가 되어 있었고, 아래쪽에 수납 공간이 있어서 책이나 리모컨, 각종 소품을 보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기 가운데 기둥 아래쪽을 자세히 보면 페달이 있어서 여기를 발로 누르면 이런 식으로 유압식 높이 조절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즉 올려서 스탠딩 사이드 테이블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내려서 일반적인 사이드 테이블로도 사용이 가능한 데스크입니다. 저는 지금 1층에 홈 시네마 구축을 조금씩 시도해보고 있는데, 이 공간에 이렇게 배치해서 무언가를 먹으면서 보거나, 또는 바로 옆에 설치된 PC를 켜서 키보드와 마우스를 놓고 컴퓨터를 하거나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할 때는 작업용 사이드 테이블로도 사용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흔들림도 적었고, 상판 아래쪽 수납 공간이 은근히 유용해서 저는 여기에 키보드와 마우스, 리모컨을 주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 조절이 되지만 유압식이라 따로 케이블이 없다 보니 확실히 이동하면서 사용하기에 편하긴 하더라고요. 또한 여기 발 올려놓을 수 있는 발판 구조도 은근히 편했습니다. 만약 의자가 높을 경우 발 받침대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했고요. 이 제품도 아마 쇼룸, 전시회, 회의실에서 많이 사용될 것 같지만, 저처럼 일반적인 환경에서도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아쉬운 부분 몇 가지 얘기를 해보면, 유압식으로 높이 조절이 되다 보니 엄청 무거운 제품을 올려놓으면 높이 조절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딱 노트북을 올려서 사용하거나 정말 사이드 테이블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는 딱히 뭐 크게 불편한 부분은 없었고요. 정리를 해보면 오늘 소개한 3개의 제품 가격은 카멜 마운트, 클램프형 데스크 스크린 파티션, PP2G 89,000원, 피처 스탠딩 체어 SC2 169,000원, 피처 높이 조절 무빙 데스크 MD3 149,000원으로 가격대는 솔직히 저렴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제품들을 본인이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지 충분히 고민을 해보고 내 환경에 꽤 유용하겠다 그런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격대가 조금 높다는 걸 제외를 하면 의외로 3개 전부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